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또 여러분들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준비 중인 자켓 현장입니다. 기존의 세븐틴이 보여줬던 뭔가 에너지나 청량한 느낌 외에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담은 앨범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보실 수 없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주 색다른 앨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레 드네요. 약간의 슬프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아련하고 성숙할 수는 있지만 청량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반주도 뺐어요, 이제. 울고 싶지 않아. 날씨가 좋아요, 여러분. 같이 나들이 나갈까요? 저는 이제 퍼포먼스 리더이기 때문에 문워크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녕히 계세요. 설지 않은 길 이 길이 낯설다 아는 길 맞는지 내게 또 묻지요 혹시나 그 사람 날 찾고 있진 않을까 나는 지금 널 찾고 있어 사실 막 눕고 막 촬영하고 이런 걸 처음 해봐가지고 좀 어색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잘 되더라고요 너무 민망해요 오랜만에 자켓 촬영이기도 하고 좀 성숙해진 그런 세븐틴을 표현해보자 자켓에 힘을 빡 줬습니다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눈물은 많지만 울고 싶지 않아 난 괜찮아 너 보고 싶지 여러분 지금 촬영장인 내 수급실을 보고 계십니다. 좀 흐려지면서 얼굴 살짝. 저 평소에도 진짜 씻거나 잘 때도 반지를 진짜 안 빼거든요. 반지 없는 손가락을 보면서 지금 포즈가 좀 생각나네요. LA 가셨네요. 그쵸? LA. Unbelievable. This. 아 뭐하냐? 재킷. LA 처음 가봐요. 제가 이래 보여도 미국 저도 미국이 되게 외국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LA에서 만나요. 안녕. 네 안녕하십니까 이곳 세븐틴 네 번째 미니 앨범 자켓 촬영 현장에 남아 있는 세븐틴 민규 쿱스 리프터입니다. 야 지금 LA에 저 멤버들이 또 가 있다고 하네요. 인터뷰 연결해 보겠습니다. LA 나와 있는 우지 디노 기자, LA 특파원 디노 우지입니다. 네. 후. 아 거기 LA 날씨는 지금 현재 어떤가요? 아. 날씨가 어떻냐? 네, 여기 날씨는 네. 낮에는 아주 덥고요. 네. 그리고 밤에는 아주 선선한 그런 좋은 날씨입니다. 아, 어제까지는 비가 왔는데 세븐틴이 LA에 등장하자마자 바로 날씨가 풀렸다고 합니다. 비 안 왔으면 어떡하려고? 빵. 네, 그럼 지금 어떤 촬영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아, 지금 이제 힙합 팀 형들 힙합 유닛 이렇게 유닛별로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기 사실 민규 형 쿱스 형이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좀 민망하네요. 어쨌든 한국에서도 정말 잘 촬영을 마무리했다고 들어서 저희 마지막 남은 LA에서 자켓 촬영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세븐틴 멤버들 LA에서 진행되는 자켓 촬영도 잘 마무리하길 바라고 저희도 한국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켓 촬영은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